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 현재 비공개로 베타도 안 열려 있는 배틀본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소개하자면 롤 같은 게임이에요. 오버워치 같은 그런 게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1인칭 시점의 AOS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은 한국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다섯 손가락 정도 되는 BJ분들만 키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없고, 한국에서 한 5명에서 4명 정도, 그 정도만 될 거예요. 그 중에 이 조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조회수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틀본 어떤 게임이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공개라는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베타가 발매가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게임 회사에서 협업을 해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스토리 비공개 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에피소드 1, 알고리즘, 공허의 끝자락, 배신자 있는데 알고리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난이도는 뭐 보통 하드코어 끄기, 특정 캐릭터 끄기 시작해봅시다. 어허, 서버 입장하고요. 자,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300명씩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이쪽에 좋아요 저 끝에 있을 거예요.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UPR's got a big problem. A rogue Magnus AI has seized control of one of their old Bliss settlements, and they've called us to help clear it out. Nothing we can't handle. 맞아, 딱 맡기지. UPR mention a name. Yeah, actually, Isaac. Oh, well then, we're all going to die. Lovely. 만약에 정식 출시에서 폰트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크게 욕 먹을 것 같다. 굵기와 또 폰트가 바뀌지 않을까. 굴림체는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캐릭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캐릭터들이 원래는 한 여기 정도까지 풀려야 되는데 캐릭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게 캐릭터 키랑 게임 설치키 두 개 받았는데, 캐릭터 설치키는 이미 누가 사용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오늘 어차피 솔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랜덤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야, 잠깐만, 이거 뭐냐? 방금 뭐, 우와, 이거 말파이트처럼 생겼는데, AOS 1인칭 게임이라고 하더니 완전 이거 롤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부분도 좀 있네. 그쵸? 이건 뭐야? 아이직. 우와, 우와, 이거 막 탑승하나 보다. 소른.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스사노어야? 우와, 지리네 이거. 정보 한번 볼까요? 정보? 아, 이거 캐릭터 정보 보는 것도 매우 재밌겠는데요. 볼더. 어허, 앞으로 뛰쳐나가면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넉백을 시킨다. 고대 주술 돌진시 타겟에 추가 데미지와 초당 데미지를 입힌다. QEF 뭐 이런 것들 뭐 완전 저거죠. 그냥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랜덤으로 갑시다. 지금 뭐 캐릭터를 고를 수가 없어요. 고를 수가 없고. 아, 시작하네요. 예. 자. 너도 정신 차리고 움직여요. 자, 한번 볼까요? Q. 우와. 야, 이거 좀 사기다. 지속 시간이 얼마나 가냐? 강화 가능도 있네요. 아,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두 가지 강화 테크를 탈 수 있네요. 한쪽은 돌격대, 그리고 전술 사격의 명수. 자, 먼저 돌격대는 충돌 감지기. 파쇄성 수류탄이 충돌 시 바로 폭발한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네.
수류탄을 던졌을 때 그걸 자신한테 맞지 않게끔 해주는 거 아닙니까? 충돌을 감지해가지고 미리 바로 폭발시키는 거죠. 공중에서 자신한테 안 맞게 하고. 그리고 기습 공격은 은신 가동기를 공격 또는 스킬을 사용해 해제할 경우 일정 시간 동안 공격 또는 스킬을 사용해 입히는 데미지가 증가한다. 은신 가동기를 공격 또는 스킬을 사용해 해제할 경우. 어허. 저는 충돌 감지기를 갈게요. 일단 뭐 초반이기 때문에 좀 약할 것 같아서 내가. 자, 마우스 감도는 뭐 좀 빠르긴 한데 그냥 해봅시다. 뭐 이런 게임은 마우스 감도 굉장히 빨라야 되죠. 자, 이거는 롤 같은 게임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오우씨. 오,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잠깐만. 아, 이거. 어? 이거 뭐야? 내가 방금 배운 기술인데? 내가 이거 설마 수류탄이 날리는 기술인가? 이거 던지는 수류탄이었나 보네. 그런가 봐요. 내가 잘못 봤구나. 어? 미니언이야, 미니언. 잠깐만. 잠깐만, 사운드 왜 이래? 아, 이게 좀 거리가 멀면 사운드가 좀 멀리서 나네. 그러니까 거의 사운드가 없다시피 안 나네. 잠깐만요, 이 중간에 멈출 수 있죠? 사운드 조금 내가 올려줄게요. 게임이 좀 박진감 넘치게 흘러가야 되니까요. 좀 낫다 이제, 그치요? 자, 이 자식들, 미니언들 다 죽여버려. 어디야? 너도 미니언이냐? 생긴 걸로 봤을 때는 다 미니언처럼 생겼죠? 자, 간다! 수류타! 레벨업! 벌써 레벨업버렸구나. 개좋구나. 저기 뒤에 스나가 있어. 어? 이거 현재 진행형인가? 안돼 안돼, 이러면 위험해. 레벨은 금방금방 올라서 좋네요. 약간 한번 뒤로 좀 뺍시다. 달려나갈 때는 이렇게 총을 들고 달리네. 조금 현실감 있죠? 내가 뭔가 스타의 마린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자, 한번 봅시다. 아, 불붙은 수류탄. 야, 끝까지 한번 가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가.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가자고. 자, 저 자식들은 날 모르지. 올인 한번 해. 그래 그래. 야, 야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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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스나가 또 밑으로 내려왔네요. 까비.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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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폐. 자, 야 근데 이거 야, 빨리 멀티가 나와야겠네 이 게임. 이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나는 죽는다. 싸우다가 혼자서 하기에는 좀 힘든 게임인 것 같은데. 물량의 차이가. 레이더 봤어 지금 오른쪽 위에? 뭐 금방금방 죽이긴 해요. 간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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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밀어봐 밀어봐. 자, 지금 일단 스토리는 아이직을 찾으라는 게 스토리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 오른쪽 저 끝이거든요 지금. 야야야야, 좀 센 놈이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저 위에 나오는 게 남은 애들 순가 지금? 그건 아니네. 자, 먼저 밀어 먼저 밀어. 어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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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는 그냥 수류탄으로 가야 돼. 야, 너 한번 와, 들어와봐. 아유, 까비네 이거. 잘못 맞췄다 이거. 좋아. 레벨을 금방금방 하고요. 자, 가기 전에 먼저 한번 보죠. 레이저 조준기. 오스카 마이크의 자동 돌격 소총에 레이저 조준기를 장착되어 조준 시에도 최대 속도로. 오, 조준 시에도 타다다 그거네. 완전히 조준하면 싹 달려나가는 거 아니야? 영화처럼. 조준격. 오스카 마이크의 자동 돌격 소총에 장거리 조준기가 장착되어 최대 효과의 영역이 늘어난다.
게임 할 때는 레이저 조준경 조준기가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상태로도 달려 나갈 수 있... 뭐야? 별 차이가 없어 그렇게. 원래 속도 자체가 원래 속도 자체 그렇게 빠르지 않았구나.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 오 오와 야 이거 뭐야 어쌔신이야 뭐야 야 야 개